지금 된다. 자신감이 시작하는 거야. 난 잘할 수 있어. 난 요리의 천재. 케이크를 항상 받기만 했었는데 부모님한테 이번에는 드리려고 크레이프 케이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달걀 세 개. 설탕. 소금 조금. 소금 조금. 애매하네. 조금만 더 넣고. 다음 박력분 150g, 우유 375g, 골고루 넣어주고. 녹인 무염버터 53g. 사실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어젯밤부터 여기 오기 전까지 유튜브랑 그 블로그로 엄청 많이 보고 왔어요. 계란이 좀 불면서 시작할 거야.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알갱이가 떠다니냐. 마지막 알갱이들 나. 이거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가 엄청 크대요. 짜자잔. 곱죠. 이걸 이제 30분 동안 구성을 시켜야 해서 뭐하지? 얇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익는 소리가 나요. 오, 괜찮아. 시작이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죠? 호떡 같다, 호떡. 뭐야? 조금씩 들켜내주면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제 너를 뒤집을 거다. 이번에 확 씹어주면. 우짜! 와! 해! 와! 됐다. 호떡 같아, 호떡. 잘했다, 근데. 나 요리하면 잘할 것 같은데. 7층. 슉! 됐다. 저희 엄마가 과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과일을 넣은 크레이프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 엄마 먹을 건데 좀 맛있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예쁘게. 동그랗게, 푸짐하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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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이제 마지막 층. 끝. 맛있겠다. 넣고. 이 정도는 충분히 보이잖아. 왜 다 쓰러지지? 아니 이 친구들 이렇게 안 한 게 나았나? 짠. 사랑합니다. 와, 날씨 좋다. 나 운전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나, 아로하가? 항상 이제 아로하 분들이 축하를 많이 해줬었는데 이번 생일은 내가 한국에 있는 만큼 조금 다른 때보다 여유가 있는데 어쨌든 나의 생일이기도 하지만 나를 태어나게 해준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감사함을
집에 있으려나? 끝, 도착했습니다. 뭐지? 주문은 뭐지? 아빠. 뭐 하네? 그냥. 그냥? 알았다. 와, 있다. 이렇게 놓고. 이제 엄마한테. 엄마 카톡을 언제 읽을까? 읽었어. 사무실? 뭐라 해야 되지? 눈치챘나? 그냥 부딪혀야 돼, 이럴 땐. 그냥 부딪혀야 돼. 전화를 걸어야 돼, 그냥. 그치? 전화를 걸어야 하는 거야. 엄마. 응? 무슨 집? 어디 집? 아니 그냥 엄마 집 언제 가? 그냥 집으로 택배 보냈어, 택배. 퀵 보냈어, 퀵. 나 좀 있으면 간다고? 알아. 아니 그냥 뭐 가서 확인해봐. 나 오는 줄 알았다고? 원래 뛰어온다고? 아니야, 괜찮아. 알았어, 그럼 이따가 그거 확인하면 나한테 연락해줘. 이따가? 그냥 이따 잠깐 회사 가려고. 알았어. 엄마가 집 가서 연락을 준다고 했으니까 엄마가 연락이 오겠지. 다시 출발. 거의 다 왔으니까 빨리 가서 확인할게요. 엄마 아이돌이야. 엄마 나한테 소나트 했어, 소나트. 엄마한테 카톡이 이렇게 왔어요. 자, 엄마는 지금 이걸 찍고 있는지 모를 거야. 엄마도 이 영상을 볼 거니까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도 너무 사랑하고 고마워요. 아마 이 영상이 제 생일 때 나갈 것 같은데 3월 30일을 축하해 주시는 모든 분들, 우리 아로아도 그렇고 제 주변에 계신 감사하고 고마운 많은 분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